큰일 났다. 이. Yeah, or we can come a bit earlier and then do the filming. Literally, it's gonna take 5 to 10 minutes for maximum. 아침에 갈 수영장 촬영이 어려워져서 오전 동안 런던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쁘죠? 밥 먹고 템즈강을 따라서 피카소 전시회를 보러 테이트 모던으로 갑니다. 책도 좀 보고요. 물론 사진 않았어요.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나서 봤더니 핫도그를 팔고 있더라고요. 하나 클리어. Thank you. Thank you. Hello. 걸어 걸어 테이트 모던으로 갑니다. 사진은 찍을 수 있었지만 동영상은 찍을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아쉬운 대로 사진을 첨부해 볼게요. 테이트 모던 맨 위에는 멤버십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시티뷰가 보여서 진짜 낭만적이었어요. 들어가는 데 있다. 네. 이 수영장은 1930년도에 지어졌고 31년도에 오픈해서 운영하다가 97년도에 문을 닫았는데 2010년도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 후 재오픈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원래 레저 쪽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운 좋게 펀딩돼서 오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영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미터가 아니라 피트 개념이기 때문에 100피트, 그래서 30.5미터 정도 됩니다. 깊이는 0.9미터에서 3미터까지 깊어지는 풀이었는데 급경사가 아니라 마치 아이스크림 스쿱처럼 둥글게 패여져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글씨가 적혀져 있는 곳까지도 대리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계, 천장, 조각상 등 모두 빅토리안 스타일 데코라고 해요. 수질은 그닥 좋지 않았지만 수영장이 주는 분위기가 매우 새로웠습니다. 저는 저녁에 가서 어두운 수영장이 촬영되었지만 만약 낮에 간다면 좀 더 예쁜 수영장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스에게 소개받은 에이미가 지도하는 반에서 수업을 받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습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한국에서 강습반을 끊어볼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제가 시범을 보여주길 원했고 저는 열심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끝난 후 에이미가 운동이 부족해 보인다며 뒷타임에 마스터즈 팀이 오는데 해보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런던에서 규모가 큰 아우트런이라는 마스터즈 수영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팀은 LGBT, 모든 성이 함께 어울려 운동할 수 있는 팀이었어요. 흥미롭죠? 이날 했던 운동량을 공유하겠습니다. 300짜리 7개를 하는데 5개째부터 팔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오랜만에 수영하는데 300짜리가 웬 말입니까? 5개까지 1번 가다가 뒤로 빠져서 했습니다. 탈의실 밖으로 걸어 나오면 이렇게 액자로 히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이 수영장은 그레이드 2로 보존해야 하는 건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다이빙대도 있었다는데 다시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전시회도 다녀오고 수영도 오랜만에 두탕했더니 몸이 노곤노곤했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런던 시내 야경과 내가 좋아하는 나이키, 그리고 버스킹, 그리고 내 동생 리미까지 이 공간의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길게 촬영해 왔습니다. 오늘은 노래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